제자는 평가하기 경우의 수입니다. 1번. 선호자는 두 개의 수를 던져서 나오는 돈의 수를 각각 A, B라고 할때 실근을 갖는다 이랬으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중근 포함해서. 따라서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할 거니까 12B가 0 이상이 되는 이 답을 찾는 거야. 그럼 이제 A제곱이 12B 이상이 돼야 되니까 뭐 B에다가 1, 2, 3, 4를 집어넣겠습니다. B가 1이 되면 A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4부터 시작하겠지. 4, 4, 16부터. 따라서 5,1, 6,1까지. B가 2가 되면 24니까 5하고 6만 될 테고, 3이 되면 36이니까 6밖에 없겠습니다. 4부터는 커지니까 없겠지. 따라서 이렇게 6가지가 정답이 됩니다. 다음 2번. A에서 G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는 건데, 일단 이게 A에서 갈수 있는 점이 B까지 가는 길이 하나 있고 D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 그리고 E로 가는 길이 이렇게 하나가 있겠지. 그럼 이제 그 다음 점은 이제 여기 G까지 갈 건데, 그럼 여기 H로 가는 길은 여기 D나 E를 거쳐서 하니까 얘랑 얘랑 돼서 두 가지가 되는 거야. C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여기 F에 오는 길도 이렇게 가는, 여기 B를 거쳐서 오거나 E를 거쳐서 여기도 두 가지가 되는 거지. 그럼 점 G로 가는 길은 여기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는 경우니까 따라서 2, 2, 2를 더해서 8가지가 정답이 됩니다. 111 이렇게 써서 풀면 되겠습니다. 아, 2, 2를 더했는데 8가지였어. 6가지. 곱하는 게 아니고 더하는 거지. 1로 오는 길이 2개, 1로 오는 길이 2개, 이쪽에서 오는 길이 2가지니까 이렇게. 3번. 한 개의 동전과 서로다른 두 개의 동전을 던질 때 나오는 경우수. 한 개의 동전 두 가지. 서로다른 주사위 두 개는 36가지. 따라서 72가지가 정답이 돼요. 세 개의 벽 ABC를 통과할 수 있는 문이 세 개, 네 개, 두 개가 있을 때 출구로 나오는 경우의 수는 첫 번째 줄에서 문을 하나 골라야 되고, 두 번째 줄에서 골라야 되고, 세 번째 줄에서 골라야 되니까 지금 3 곱하기 4 곱하기 2에서 얼마지? 2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자, 인천공항에서 목포 사이를 운행하는 고속철도는 14개의 정찰력이 있다. 그러니까 출발역과 도착역을 표기한 열차를 표를 발행하는 수를 구하시오. 여기가 출발점이 있고 여기 도착점이 있으니까 일단 출발점을 고를 수 있는 거는 14개. 두 번째 도착점을 설정할 수 있는 13개지. 그러니까 서울에서 용산 가는 게 있고 용산에서 서울 가는 게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상황이 다른 거야. 이게 다른 기차 표지. 그래서 이건 나누기를 하는 게 아니고 순열 계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얘랑 얘랑 곱하면 18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음과 모음이 교대로 오는 거. 자, 모음을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개. 그럼 얘가 그 자음과 모음이 오려면 일단 모음이 먼저 올 수는 없어. 자음이 이렇게 와야 되고 네 개가 있고, 그다음 사이사이에 모음이 와야 교대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자음을 먼저 이렇게 네 개를 나열하는 방법이 4팩이고, 모음을 나열한, 그 나머지 모음을 나열하는 방법이 3팩이니까 이렇게 곱해서 정답이 14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얘는 n 플러스 1팩을 얘기하는 거야. n 플러스 1, 그러니까 얘가 OPO 이러면 5부터 1까지 다 곱하는 거니까 n 플러스 1팩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n 팩을 얘기하는 거지. 얘가 5 곱하기 n팩인데 양변을 n팩으로 나눠버리면 여기 n팩으로 얘는 n이 되겠지? n 플러스 1이 되겠지? n팩으로 나눌 거니까 그럼 얘는 1이 되고 얘는 5가 되는 거야. 따라서 n은 5가 정답이 됩니다. 8번. 서로 다른 빨간색 구슬 5개와 파란색 구슬 4개가 들어있다. 빨간색 구슬 1개와 파란색 구슬 2개를 꺼내는 거고, 그 빨간색 구슬 서로 다른 빨간색이야? 5개 중에서 빨간색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고 파란 곳을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30가지가 정답이고. 다음 9번. 자, 크고 작은 평행사변형이 개수인데, 그럼 얘는 가로선 중에서 2개를 골라야 되고, 평행사변형이 되려면 가로선 중에서 2개를 골라야 되고, 세로선 중에서 2개를 고를 때마다 평행사변형이 하나씩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따라서 얘는 60가지가 정답입니다. 다음 10번. 자,
뭐두 분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쓰고 가지 뭐얘 그러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고 최고차항이 5니까 일단 이렇게 5를 이렇게 곱하면 되는데 전개하면 5x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20x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얼마야? 60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돼야 되니까 MPR이 얼마란 얘기고 MPR이 20이란 얘기고 그다음에 n 컨비네이션 n-r이 10이라는 얘기 이렇게 지금 이거를 찾을 건데 얘가 지금 이제 뭐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얘는 그러니까 계산할 때 ncr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얘가 얘랑 빼버리면 되니까 얘가 10이라는 얘기야 그럼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를 좀 간편하게 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얘뭐 이제 식을 써야 하는데 예를 이제 뭐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원래 이제 원래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NCR이 얘가 MPR 나누기 알팩이거든 이렇게. 그래서 MPR 나누기 알팩이라서 얘가 20이니까 얘가 10이 돼야 돼서 R이 일단 2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알팩이 2가 돼야 되니까. 따라서 R은 2가 돼야 되고 따라서 MP2가 20이니까. 얘가 n 마이너스 1이 20입니다. 이렇게 써서 n은 5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5, 4, 20. 그래서 그냥 5C도 10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뭐 많이 보던 숫자라 이 정도 해결을 했으면 5 컨비네이션 2가 10이니까 5 컨비네이션 2나 5 컨비네이션 3이 10이니까 집어넣어서 5 컨비네이션 얼마인지 답을 찾으면 되는 거지. 따라서 정답은 7이 정답이 됩니다. 이것만 잠깐 다시 설명해 볼까? 봐봐. 7 컨비네이션 3은 765321 이렇게 쓰는 거야. 얘가 뭐야? 얘가 7P3이야. 그리고 3팩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야. 따라서 N 컨비네이션 R을 쓸때 선생님 지금 어떻게 썼냐 하면 MPR 이렇게 쓰고 알팩으로 이렇게 쓴 거야. 얘가 20이 아 10이 되라고 했으니까 얘가 20이니까 알팩이 2입니다. 해서 R 값을 먼저 찾았습니다. 다음 10 11번 자, 5개의 숫자 0, 1, 2, 3, 0, 2, 4, 6, 8이 있는데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해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3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고 100의 자리가 8인 경우랑 또는 6인 경우로 이렇게 하래. 그럼 8인 경우는 8이 들어갔으면 여기 올수 있는 게 4가지고 여기 3가지니까 12가지고 얘도 같은 경우겠지. 따라서 24가지가 됩니다. 자, 그럼 큰 수부터 나열했을 때 30번째 오는 걸 찾을 거니까 일단 8로 시작하는 게 12개고 6으로 시작하는 게 12개고 그럼 나는 4로 시작하는 여섯 번째를 찾아야 하는 거야. 4로 시작하는 여섯 번째. 큰 숫자부터 나열했을 때. 네 자리 숫자 하는 거지. 자, 그럼 제일 큰 숫자는 여기서 이제 4 빼고 해야 되니까 8620 862. 그다음 숫자는 860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48 6을 했으니까 4, 8 다음에 2로 시작하는 걸 해야 되겠네. 2, 6, 4, 8, 2, 0 이렇게. 그 다음에 4, 8, 2로 하는 거 있으니까 4, 8, 0으로 하는 걸 해야 되지. 4, 8, 0, 6, 4, 8, 0, 2. 따라서 여섯 번째 숫자 2거니까 정답은 4,802가 돼야 되겠습니다. 아 이거 뭐야? 세 자리 숫자 맞는데 지금 뭐한 거야? 다시 다시. 여기 네 자리 숫자를 썼지. 정신이 없어. 자, 얘가 24가지, 8로 시작하는 게 12가지, 그 다음에 6으로 시작하는 게 12가지, 세 자리 숫자인데, 이제, 30번째니까 6개를 더 가야 되지. 그럼 4로 시작하는 거를 할 건데, 4로 시작하는 가장 큰 숫자부터, 8, 6, 그 다음에 4, 8, 2, 4, 8, 0, 이렇게. 그 다음 4, 6으로 시작하는 4, 6, 8, 4, 6, 2, 4, 6, 0. 따라서 46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12번. 자, 어느 은행의 본점에서 5개 지점이 있는데, 본점에서 각 지점부터 거리가 모두 다르대. 5명을 보낼 건데, A를 B보다 가까운 지점에 보내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일단, 두 개를 먼저, AB를 보낼 두 개를 먼저 고르는 거야. A, B를 보낼 거를. 그럼 A가 지금 이제
다섯 개 지점이 1, 2, 3, 4, 5번 지점이 거리별로 이렇게 있다고 치면 다섯 개 숫자 중에 두 개를 고를까? 두 개를 예를 들어 2하고 3, 5하고를 골랐으면 A가 가까운 데를 가야 되니까 A가 여기 있어야 되고 B를 이렇게 쓰는 거야. 예를 들어 1, 3을 써도 마찬가지. 여기 A, 여기 B. 이렇게 하고 나서 나머지 이세 개의 점을 이제 CD를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 그럼 C가 갈수 있는 데가 세 개, 두 개, 한 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60까지.